네, 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죠. LG화학의 실적부터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 40%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70%가 넘게 줄었는데요. 지난해 석유 시황이 악화하면서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전년보다 21% 이상 늘어나면서 51조 원을 거뒀습니다. LG화학의 매출이 50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첨단 소재 사업과 LG 엔솔의 배터리 사업 성장으로 매출이 확대됐다고 봤습니다. LG화학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전지 소재 사업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물가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로 어려운 경영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 제기됐던 테슬라의 주문 감소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을 발표한 LG화학의 실적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그룹의 종합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전남 광양의 LNG 터미널을 증설합니다. 총 9,300억 원을 투자해서 LNG 탱크 20만 킬로리터급 2기를 추가 증설하는 사업인데요. 완공 시점은 2025년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 합병한 이후 LNG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번에 착공하는 2기의 LNG 저장 탱크가 더해지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광양 LNG 터미널에 총 133만 킬로리터의 저장 용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속되면 이 광양 LNG 터미널은 국내 민간 1위이자 이 전 세계 11위 터미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에 각 국가들이 에너지 수요처와 국내 저장 인프라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증설은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정우 포스코 홀딩스 회장도 이번 제2터미널의 증설은 대한민국 산업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폐가 딱딱하게 굽는 폐 섬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이 대용제약이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이 수출됐습니다. 대용제약은 어제 CS파마슈티컬스와 중화권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에 임상 개발과 상업화 권리를 수출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규모는 총 4,130억 원 규모이고요. 임상 시험 혹은 허가 성공 시에는 기술료와 로열티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미국과 한국에서 다국가 임상 이상 시험을 승인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기술 수출은 또 대용제약의 세계 최초 혁신 신약의 첫 번째 글로벌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K가스와 이원이 2월 1일 오늘부터 이 국내 LPG 공급 가격을 킬로그램당 50원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가스의 가정 및 상업용 프로판 가격은 킬로그램당 1,274원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이원의 경우 이 가정용은 킬로그램당 1,275원대, 그리고 산업용은 1,281원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SK가스와 이원의 부탄 가격도 지난달보다 50원 더 내리게 됩니다. 가스업체들은 국제 LPG 가격과 환율, 그리고 소비자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서 국내 2월 LPG 공급 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에너지 기업들의 소식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